예, 어렵지는 않는데요. 양파가 요즘 계절이죠. 예. 그러면 이게 한 250g 정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면 한 이것보다 조금 작은 거 중정도 한 200g 정도 두 개 정도면 될 텐데 제가 채를 썰어달라겠는데 예? 너무 얇게 안 해도 돼요. 예? 너무 얇게 안 해도 돼요? 예. 너무 얇게 왜 그러냐면 이건 조림을 해야 되니까 양파 자체가 무르니까 예? 너무 얇게 채 썰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먹을 거고 다 녹아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보통 때보다는 조금 두껍게 잘 썰었어요, 선생님. 예, 잘 썰었어요. 예, 양념장을 저희 준비해놨으니까 예? 양념장 좀 조금만 주셔요. 이게 끝이에요, 재료가? 예, 예. 재료가 끝인데요. 어? 양념장 버무려야죠. 예? 아니, 너무 커요. 작은 거 주셔요. 예. 자, 그러면 양념장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예? 이게 양파가 좀, 양파는 꼭 부재료로만 생각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반찬이 메인 반찬이 될 수 없다 생각하죠. 근데 이제 얼마든지 있으니까 요즘은. 자, 여기다가. 예? 저도 얼마 전부터 양파를 너무 좋아하게 된 게 왜 네. 탕수육 먹을 때, 짜장면 먹을 때 왜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양파를 드시는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저 단무지만 먹었는데 예. 요즘 들어서는 양파가 더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아삭하면서 약간 매콤한 맛도 있으면서 예. 달짝한 맛도 있고 예. 굉장히 그게 좋아요, 예. 그 맛이. 그리고 지금 참기름은 여기다 참기름 통깨는 지금 안 넣었어요. 네? 자, 내가 냄비 밑에다가 참기름을 넣을 거고요. 액젓이 들어갔어요. 예. 액젓이 왜 들어가요? 예. 액젓이 들어가서 굉장히 칼칼한 맛을요. 예, 좀 이렇게 증가시켜줘요. 감칠맛을 주는데요. 예. 감칠맛도 있고 칼칼하고 조금 이렇게 구수한 맛이 있잖아요. 네. 멸치 액젓이. 자, 그러면 참기름 저 주셔요. 네. 예, 이게 끝이에요. 아,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무엇보다 맛이 좋아야 돼요. 맛이 좋아야죠. 그래서 양파 자체가 달달한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참기름 밑에다가 너 눌지 말아라고 제가 넣은 거예요. 미리.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양념장 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액젓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있잖아요. 깊은 맛이 나요. 이 양파밖에 아니어도. 지금 이 양념의 양이 굉장히 조금이었어요. 네네. 괜찮아요. 충분히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드면 돼요? 이게 몇 분이라는 의미는 제가 좀 이렇게 항상 몇 분 중요한데요. 양에 따라서 어떤 냄비를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 양파가 투명할 때까지. 양파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투명할 때까지만. 투명할 때까지 익으면 투명하진 않아요.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양파는 생으로 먹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약간 덜 익어도 상관은 없는데 눈으로 봐서 시각적으로 봐서 투명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감자탕 완성시켜 볼까요? 자, 지금 잘 끓이고 있고요. 예? 지금 들어가지 않는 거 저 향신료 채 있죠? 예. 예, 아까 제가 지금 넣어요? 예, 이제 지금 넣으셔야 됩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미나리도 미나리, 들어가요. 향긋하게. 깻잎도 들어가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파도 넣어서 썬 거 들어가요. 그리고 저기 들깨가루 있습니다. 야, 진짜 고소하겠네요, 예. 선생님. 예, 들깨가루가 들어가면 이게 약간 고소한 맛이 더해서 예? 저 돼지의 잡냄새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근데 이미 잡내는 전혀 안 나요,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또 고소한 맛도 해주고. 자, 이건 기호에 따라서 예? 좋아하시면은 들깨가루는 더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게 집에서 하실 때는 좀 밑이 넓은 네. 냄비를 이용해 주셔요. 그러면 거의 다 이거 향신 채소들은 너무 오래 안 하셔도 되잖아요. 네. 그죠? 맛있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좀 이따가 잡수실 때는 이게 싱거우면 소금을 더하시면 됩니다. 네. 기름실이 요즘 나트륨 섭취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싱겁게 잡수셔야 좋은 거고요. 제가 그 다음에 거의 다 됐어요. 먼저 맛있겠다. 익기는 익었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내도록 하고요. 네. 저는 양파조림. 예? 궁금하다고 그랬죠. 양파조림 차례예요. 자, 어머. 이게 중불로 했더니요. 많이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밑에 눌지도 않았어요. 투명하다.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자, 이거 이제 마무리할 때 이렇게 투명할 때까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저기요. 네. 저기 파고요. 네. 그다음에 홍고추를 어슷 썰어도 되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다가 조금 넣어주시면. 네. 오늘은 드디어 양파가 주재료가 됐어요. 예. 메인 요리가. 예. 항상 그 부재료만 예. 했는데 양파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예, 오늘 섭섭했던 양파 오늘 드디어 주인공이 됐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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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예? 이것도 한번 이제 넣으시고요. 담아볼게요. 그다음에
양파가 예? 주인공인데 주인공인데 좀 이렇게 섭섭하니까 내가 더 빛나라고 예? 밑에다가 우리 좀 이렇게 했습니다. 오, 양파. 선생님 별다른 양념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양념이 잘 되고 양파 자체가 또 달달하면서 예? 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밋밋할 수 있는데 내가 액젓 들어갔잖아요. 액젓. 예. 양파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양파로 예? 이렇게 해도 진짜 양파 두 개만 해도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요. 두 개 했어요. 한 200에서 250g짜리 예? 두 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세상에나 잘 됐죠. 자, 이렇게 맛깔스러운 양파가 전이 완성됐고요. 이것도 이제 오늘은 좀 주인공답게 예? 위에다가 좀 통깨도 좀 뿌리고 넘어 예? 됐어요 하고 이거 양파조림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양파조림이 완성됐고요. 네. 이어서 뜨겁습니다. 메인 요리죠. 메인 요리죠. 기대하신 강희 씨가 기대하는 돼지등뼈 감자탕. 예, 감자탕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맛이 날지. 벌써부터.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좀 이제 옮기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얼갈이에다가 그 배추 데친 거에다 양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호에 따라서 고춧가루 같은 건 너는 더 필요해요. 그럼 넣으셔도 되죠. 무엇보다 국물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 네. 답답하게 안 느껴지죠? 예, 답답하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채소 색깔도 굉장히 풀어요. 네. 이게 채소 색깔이 파란 거는 파랗고 빨간 것은 빨개야 예? 우리가 또 멋있어 보이지. 예? 파란 게 유리끼리하다 그러면 예? 맛없어 보이잖아요. 자, 주재료 네? 감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확실히 저희가 향신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네. 향신 채소들하고 이런 것들 많이 넣어서 그런지 향신 채소들의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요. 그래도 우리가 고북스러운 것은 아니니까. 예? 푸짐하네요, 선생님. 이제 집에서 어떤 분들은 또 묵은지 같은 거 넣으시면은 예? 그 양을 예. 그 양념장의 양을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죠. 묵은지 예? 자체가 짜니까. 자, 이거는 지금 얼갈이 배추를 간이 안 돼 있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 아, 정말. 사실 육수도 이거 돼지 등뼈 우린물이잖아요. 네.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듬직한 돼지 등뼈 감자탕과 양파조림이 완성됐습니다.